다까진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대부분의 콘서트들, 빅스 콘서트들의 날들을 거의 다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제 뮤지얼 콘서트 때도 그렇고 또 군백일 갖기 전날의 팬미팅도 그렇고 네, 첫 솔로 콘서트도 그렇고 빅스 콘서트도 그렇고 늘 언제나 그런 감정들, 그 날들의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참 어제도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오늘을 생각하면 그 저 위에서 아까 황당했던 예 숙제를 시켜놓고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엄청 좋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 콘서트는 두 번째라서 또 이런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첫 번째 콘서트 두 번째 콘서트 세 번째 콘서트 뭐 첫콘 막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매일의 중요도가 매일 똑같이 중요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또 오늘만의 기억이 또 남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저에겐 늘 언제나 행복이고 그래서 오늘도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로 사진을 또 찍을까요? 네! 오케이 오늘의 포즈는? V야 하트야? 하트야? 하이 뭐야? 하트야 V야? 솔직히 나는 V다 난 솔직히 V다 미안 그래서 하트다 그랬지만 굉장히 멋있었어요 멋있었습니다 난 하트다 근데 왜 이렇게 또 적어? 나 하트야 나 V야 그러면 자기 소신대로 합시다 우리 오늘 저는 하트를 할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선창을 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오늘도 많은 스태프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젤리피쉬 그리고 본부 근상이요. 그 저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댄서분들 정환이요, 가드분들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내일 또 남았기 때문에 인사는 또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이 좀 많아서, 그쵸? 네, 오늘 공연 재밌었어요? 제가 바보 같았던 것도 재밌었나요? 네!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합리화하면 되는 거죠? 진짜 6시네? 전인데 시간도 안 맞춰놨네 뭐 바본가 근데 10대도 시간도 안 맞췄지
네. 좋다. 자신있게 핸드폰을 꺼내셔도 됩니다. 자신있게 꺼내세요. 자신있게 꺼내세요. 재밌었다. 행복했다. 좀 그랬다, 오늘. 오늘, 뭐, 그냥, 쑤쑤. 쑤쑤 했다. 하긴,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아니, 저는 그래요. 물론, 내일도 있지만, 오늘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게 사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공연이 지루해지고 루즈해질까봐 말을 적당히 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고,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말을 더 조금 덜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지루해질까? 이건 뮤지컬도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좀만 더 대화를 해볼까 싶어요. 네. 혹시 차가 끊길 것 같은 분들 먼저 조용히 출발하시고. 저는 사실 못했던 곡들이 많아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에런! 에런! 그리고 그 사실은 번점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저작권이 외국에 있어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연락이 안 돼요. 무반주? 노래 모르잖아. 알아? 만약에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키 맞추고 나가서 맞춰와야 돼. 해봐. 엄마 아니야. 엄마 만약에 내게 다음 세상이 맞는 것 같은데? 쉰데도 내 파트야. 든든든든든 여러분 모르는데? 숨을 쉬고 널 위해서 사는
그래요. 이걸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오늘 또한 저에게 너무 소중한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잊을 수 없는 하루를 잊을 수 없는 나를 만들어 주신 우리 스타라임 뮤지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변함없이 변하는 그런 태분이가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제가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는 그런 태근이가 되도록 할게요.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아티스트로서 서로 위로가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뮤지로서 그런 존재들이길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친일입니다. 친일인데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이크가 누구에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 좀 놔. 그러네. 얼마? 그렇지. 어? 또? 내가 단단히 화가 났네.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잘 모르겠다. 네. 마지막 곡, 칠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